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인덕원. 지금 보시는 자료 이미지. 인덕원역 주변 일대의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부지 면적 15만 974제곱미터, 약 4만 5천 평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공공지식 산업센터, 공공임대 및 공동주택 796세대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과 더불어 환승주차장,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과 함께 쿼드러플 역세권이 들어서는 만큼 복합환승센터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119번지 일대에는 대지면적 4938.5제곱미터, 연면적 31,034.61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인덕원역 AK밸리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차 대수는 법정 대비 약 157%, 238대이며 전용률은 49.9%, 약 5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 인덕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교통 요충지로 이번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주거부터 업무, 상업, 문화시설들이 모두 들어서게 된다면 경기 남부의 스마트시티, 스마트타운으로서 안양시에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인덕원역 AK밸리 지식산업센터 또한 주변 지식산업센터들과 다른 모양, 크루즈 여객선의 독특한 형태로 주변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불안으로 모두가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프로모션 진행을 하고 있는 호실 안내와 함께 원하시는 호실에 계약금 추가 납부 없이 계약금 1,000만 원에 사옥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영상과 함께 지도를 보시면 인덕원역 AK밸리는 큰 대로변이 아니라 건물 안쪽의 이면도로로 컨테이너의 상하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류나 제조의 특성상 컨테이너 상하역을 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상당수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연락 주셔서 원하는 호실을 픽해보세요. 인덕원역 AK밸리 지식산업센터는 안양 벤처밸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위로는 제2경인 고속도로, 아래로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쿼드러플 4개의 지하철은 기존 4호선과 향후 예정되어 있는 GTX 신호선, 월곡판교선, 동탄인덕원선으로, 동탄인덕원선의 경우 현재 109 인덕원에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909인 동탄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만큼은 확실한 인덕원. 인덕원역 AK밸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이 적용된 호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해줘 오피스로 연락주세요. We'll be right back.